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최근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서 유튜브에 자주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완비디오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완비디오의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뭐든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완 2.1 모델의 사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비디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완 비디오는 퉁기완샹이라는 1.0 버전으로 시작했지만 이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에도 비디오의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2.1 버전이 출시되고 본격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랭킹은 V벤츠의 랭킹 리더보드입니다. 완2.1 모델은 영상의 동적 움직임, 공간 관계, 다중 객체의 상호작용과 같은 핵심 측면에서 모두 다른 모델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완2.1 모델로 생성한 영상을 확인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개발팀이 완2.1 모델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한 문제는 크게 세 개라고 합니다. 인물과 사물의 형태 유지, 그리고 물리 법칙 적용,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물리 법칙의 대폭 개선은 사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된 항목입니다. 이 강아지가 토마토를 써는 영상을 보면 물리 법칙이 아주 잘 적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칼이 토마토를 써는 만큼 토마토의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칼로 물체를 썰때 먼저 앞으로 미는 게 맞다라는 주장과 칼을 뒤로 당기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더라고요. 다음은 물속에서 여인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여인의 머리와 얼굴에 묻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 다음 물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활을 쏘는 영상입니다. 화살이 정확히 활 시위에 맞춰서 앞으로 쏘아져 나가고, 손 동작과 활을 쏜 후에 활 시위의 튕김 등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완2.1 모델에서 이런 물리 법칙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AI 영상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완2.1 모델은 이런 상호작용 부분도 꽤잘 구현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모델이 무료로 공개되어서 로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완2.1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먼저 완2.1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4종류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체크포인트 모델이고, 두 번째는 클립 모델이고, 세 번째는 VAE 모델이고, 마지막으로 클립 비전 모델입니다. 텍스트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생성하려면 이세 종류의 모델이 필요하고, 이미지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생성하려면 네 종류의 모델이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모델의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의 더보기에 있습니다. 모델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정말 많은 모델 중에서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 2.1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T2V 모델과 I2V 모델입니다. T2V는 텍스트 투 비디오이고, I2V는 이미지 투 비디오입니다. 텍스트로 비디오를 생성할지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생성할지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T2V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T2V 모델은 1.3빌리언 모델과 14빌리언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3빌리언과 14빌리언은 연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수량입니다. 1.3빌리언은 약 13억 파라미터이고, 14빌리언은 140억 파라미터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두 개의 모델이 사용하는 파라미터의 수량은 대략 10배 넘게 차이가 나죠. 당연히 1.3빌리언보다 14빌리언 모델이 더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결과물을 생성하겠죠. 그리고 I2V 모델은 모두 14빌리언 모델입니다. 대신 I2V 모델은 480p와 720p 모델로 구분됩니다. 이는 영상을 생성할 때 최적화 해상도입니다. 480p는 480픽셀 해상도의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생성하고, 720p는 720픽셀 해상도의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T2V 모델은 1.3빌리언 모델과 14빌리언 모델로 구분되고,
i2V 모델은 모두 14빌리언 모델이면서 480p와 720p의 해상도로 구분된다입니다. 그리고 전체 모델에는 BF16, FP16, FP8로 구분됩니다. 이는 사용되는 비트수와 내부의 비트 분할 방식이 달라서 메모리와 연산의 효율성에 대한 차이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죠.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컴피UI 공식 발표에 보면 테스트한 결과에 따른 퀄리티 순위가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FP16이 가장 퀄리티가 좋고 그 다음은 BF16 그리고 FP8 스케일드 마지막으로 FP8입니다. 즉 FP16이 가장 퀄리티가 좋고 FP8가 퀄리티가 가장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본 정보들을 종합해보자면 T2V 모델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14빌리언이고 FP16인 모델입니다. i2V 모델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720p 해상도를 지원하는 FP16인 모델입니다. 그럼 다시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페이지로 돌아와서 모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가장 좋은 모델은 이 두 개입니다. T2V 모델은 용량이 28.6기가이고 i2V 모델은 32.8기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델의 용량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의 VRAM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은 GPU의 VRAM에 로딩하기 때문에 낮은 VRAM에서 큰 용량의 모델을 로딩하여 사용하면 감당하지 못하여 out of memory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컴퓨터 사양이 부족하면 앞에서 설명한 모델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델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GPU에 맞는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의 용량을 보면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델은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김에 더 좋은 모델을 사용하고 싶은데 GPU에 VRAM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능한 개발자분들이 모델을 개선하여 최적화한 모델들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CT96이라는 개발자가 WAN 2.1 모델 중에서 14빌리언 모델을 양자화하여 용량을 줄인 경량화한 모델로 만들어서 공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도 설명란의 더보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경량화 모델의 이름을 보면 Q와 숫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Q와 숫자는 비트수를 의미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모델들이 다양한 용량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GPU VRAM을 확인하고 VRAM의 크기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델의 용량과 본인의 VRAM이 비슷한 크기의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GPU 사양이 좋으신 분들은 오리지널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양이 부족한 분들은 여기서 양자화된 경량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GGUF 모델은 T2V 모델과 i2V 480p 모델 그리고 i2V 720p 모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델의 다운로드 주소는 설명란의 더보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본인의 사양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모델을 받으신 분들은 CompUI의 모델즈 폴더 안에 디퓨전 모델즈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GGUF 모델을 받으신 분들은 모델즈 폴더 안에 유닛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다음은 클립 모델입니다. WAN 2.1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에 맞는 전용 클립 모델도 필요합니다. 클립 모델은 프롬프트를 분석하여 모델에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델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모델 또한 용량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용량이 적은 FP8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운받은 클립 모델은 모델즈 폴더 안에 텍스트 인코더 폴더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WAN 2.1 모델 전용 VAE입니다. WAN 2.1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VAE 모델이 필요합니다. 다운받은 모델은 모델즈 폴더 안에 VAE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립 비전 모델입니다. 클립 비전 모델은 이미지 2 비디오 워크플로우에서만 필요한 모델입니다. 다운받은 모델은 모델즈 폴더 안에 있는 클립 비전 폴더에 저장합니다. 자, 이제 모든 모델을 다운로드했으니 워크플로우를 한번 볼까요? CompUI에서 공식적으로 WAN 2.1 모델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추가 커스텀 노드 없이도 WAN 2.1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의 링크도 설명란에 더보기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워크플로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여우가 뛰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영상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 여우 영상이 텍스트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이고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이미지 2 비디오 워크플로우입니다. 두 개 모두 저장합니다. 저장한 영상을 보면 확장자가 WebP로 되어 있습니다. 이 WebP 파일에 워크플로우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CompUI를 실행합니다. CompUI는 무조건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CompUI 매니저를 실행하고 여기에서 업데이트 CompUI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CompUI 화면에서 다운로드한 WebP 파일을 드래그하여 가져오면 바로 워크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를 보면 커스텀 노드가 없이 모두 코어 노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플하죠? 한번 볼까요? 먼저 모델을 로딩하는 노드는 3개입니다. 각각 체크포인트 모델, 클립 모델, VA를 로딩하는 노드입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은 T2V 14빌리언 FP8 스케일드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웨이트 타입은 디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클립 모델은 UMT5로 시작되는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타입은 반드시 1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VA도 1.1 전용 모델을 선택합니다. 모델 샘플링 SD3 노드는 스테이블 디퓨전 3 모델을 위해 만들어진 노드인데 모델의 샘플링 과정을 미세하게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고급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사용하면 모델이 잠재 공간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Shift 옵션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노드를 보면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중국어로 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1.1 모델은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중국어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영상 사이즈는 960x72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랭스는 현재 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 33프레임의 영상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이 샘플러를 보면 스텝스는 30으로 되어 있고 CFG는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러가 UniPC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것도 테스트해봤는데 UniPC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적용하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출력에는 WebP로 저장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결과 영상을 WebP로만 저장합니다.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려면 다른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개 노드를 모두 지우겠습니다.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검색하여 추가하고 연결해줍니다. 이 노드는 영상을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프레임입니다. WebP 노드와 동일하게 1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33프레임의 영상이 생성되고 초당 16프레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약 2초 정도의 영상이 생성되겠네요. 포맷은 비디오 MP4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생성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이미지 노드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이미지 출력을 드래그하여 빈 화면에 놓고 프리뷰 이미지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 노드에 생성된 영상의 모든 프레임이 이미지로 한 장씩 표시됩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모델을 GGUF 모델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 노드를 바꿔줘야 합니다. GGUF 노드를 검색하고 추가합니다. 이 노드에서 1.2.1 T2V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모델 샘플링 노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Q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영상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미리 만들어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황금빛 햇살을 받으면서 풀밭 위를 날아가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GGUF 모델로 생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프롬프트도 설명란의 더보기에 추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영상에서 날아가는 청년의 모습과 풀밭의 풀 하나하나가 형상이 변형되지 않고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옷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진짜 바람이 옷에 적용된 것 같은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빛과 색감의 표현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로컬에서 생성할 수 있는 영상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보면 생성된 33장의 프레임이 순서대로 모두 표시됩니다. 클릭하여 한 장씩 볼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Save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to 비디오 워크플로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to 비디오 워크플로우와 모두 동일하고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노드만 다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노드가 있고 클립 비전 모델을 로딩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미지와 클립 비전 모델은 모두 클립 비전 인코드 노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는 이미지 데이터를 클립 비전 모델을 통해 인코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이미지는 OneImage2Video 노드에 입력됩니다. OneImage2Video 노드에는 영상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Width와 Height 옵션이 있습니다. Image2Video는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모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모델에 맞게 사이즈를 입력해야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에 보면 Start 이미지 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를 여기에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즉, 이 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로 생성한 영상도 한번 볼까요?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은 WAN 2.1, 14빌리언, 720p, Q5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상의 사이즈는 960, 720으로 하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오호, 이건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주변 물고기들의 형태 유지는 물론이고 정말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수영하고 있고 물속에서의 기포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눈을 깜빡이는 모습도 너무 잘 표현해 주었고 이마에 비친 빛을 보면 물속이라서 조금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WAN2.1은 정말 너무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델을 이용하여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